시작해버렸다. 어떡해 어떡해. 동물의 숲을 하게 됐다요. 뇨뇨뇨. 아 쟤네들 청소하는 거 봐. 아, 미쳤다 미쳤다. 아 업데이트 오래 걸려. 제가 오늘 이 닌텐도 동물의 숲 사러 갔다 오면서 제가 매일매일 가는 마카롱집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다크쇼콜라 가나슈를 사면서 그 마카롱집 누나가 있어요. 마카롱집 누나한테 그 내 동물의 숲 보여주면서 누나 이거 알아요? 하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요즘 제일 핫하고 귀여운 게임인데 이걸 몰라요 하니까 자기는 엑스박스밖에 없대요 집에.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걸 하셔야죠 젊은 분이면. 그러니까 나이 안 많거든요 하면서 집 가서 찾아봐야겠다 그러시더라고. 와 어떻게 이게 젊은 마카롱 누나인데 이거 동물의 숲을 모르신디야. 그래서 내가 닌텐도 사세요. 사는 김에 동물의 숲도 사시고요. 잘 영업하고 왔죠. 헐 시작해버렸다. 어떡해 어떡해. 동물의 숲을 하게 됐다요. 여기는 무인도 이전 패키지의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콩돌이 밤돌이. 이 카운트를 담당하고 있는 누크 잉크. 잉크 회사인가 보죠?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기업체라는 겁니다. 잉크는 아마도요. 밤돌입니다. 저희도 손님과 콩돌이 왠 자기소개 안 하냐? 잘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무인도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주 신청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손님의 성함과 생일 알려주시겠어요? 아 두 번 말하는가 봐. 이름? 아이 너무 귀여운 거 봐가지고 내 하이톤이 돼요 자꾸. 목소리 겨우 톤 낮춰서 교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이톤 되네. 쪼꼬뽀예요. 쪼꼬뽀님이 맞으신가요? 네! 쪼꼬뽀 생일은 때마침 4월 10일이에요. 금방 오겠죠? 동물의 숲이야. 쪼꼬뽀님, 쪼꼬뽀님이라. 네,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쪼꼬뽀님의 사진을 찍을게요. 셀카? 이번에 매무새, 호무새.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한다 생각하고 꾸며주세요. 꾸며주세요.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요? 성별을요? 트랜스 하는 건가? 전환 할 수 있어요? 신기하네. 난 핑크색이에요. 핑크보거든요.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됐다. 머리 남잔데 양갈래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약간 그 서양 감성 있다. 서양 양 남자의 그 하드 투블럭의 머리 위에 이쁘게 하는 그 감성 있다. 근데 되게 선택지가 없다. 왜? 그 사실 전 장발이거든요? 이 정도는 될, 아, 이건, 이것보다 더 길어. 이거에 가깝습니다. 의외로요. 아니, 이렇게 할까? 남잔데. 아, 너무 고민되는데. 별게 없어. 의외로 별게 없어. 약간, 울프컷스럽지만 이걸로 할까? 민트색도 없네? 뭐지? 왜 이렇게 색깔에 그게 없지? 무난하게 흰 회색 합시다. 흰 회색. 요! 아이고 잠깐만요. 나 눈알려. 렌즈 삽입술? 아니네. 눈 모양. 오! 오! 대박 이뻐. 난데 너무 이뻐. 딴 것도 없이 그냥 나 얘로 할 거야. 이거 너무 이뻐. 너무 마음에 든다.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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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야 이건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야? 누구한테 죽빵 맞은 거 아니야 이거? 뇨. 뇨? 뇨. 뇨. 뇨? 뇨. 이거 그 안농 같네요. 포켓몬스터에서 안농. 뇨, 뇨. 뇨, 뇨. 계란 후라이 같다. 녹색 계란 후라이 같아, 눈이. 뇨! 예, 팩맨. 아, 샤방샤방해. 아, 너무 귀엽긴 하다, 진짜. 나 얘로, 이걸로 할 거야. 눈 이쁘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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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뇨, 민트. 코와 입. 아, 세모 코, 루돌프 코, 네모 코. 이거 진짜 버튼 같다. 러브 버튼 같다. 이걸로. 이거 귀여워. 삼자 입 귀여워. 야옹이 같아서. 볼. 아, 발그레. 야, 근데 너무 약간 그거 같다. 약간 남장기 여자 같아. 남장기 여자. 와, 정말 잘 났어요. 잘 났어요. 그럼 이 사진으로 등록할게요. 이제 이주하게 될 섬을
상담을 통해 정하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우선 당사 무인도 이주 패키지는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의 계절을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렵지? 따라서 계절의 흐름에 정반대인 북반구와 남반구 두 지역에 있는데요. 새로운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손님과 살던 곳과 비슷한 기후 환경으로 이주한 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참고로 지금 초코보님이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한국이에요. 아하, 한국에 사시는군요.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이거 뭐 있다. 이 새끼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글을 모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나한테. 어쨌든 그러시다면 일본어도 조금 합니다. 소데스케도 초코보님께 한국과 같은 북반구 섬으로 지지어 하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오케이! 잘 모르겠어. 설명을 드리자면 북반구는 1월이 겨울, 4월이 봄입니다. 남반구는 반대이기 때문에 1월이 여름, 4월이 가을입니다. 반대는 아니고 그 한 가지 밀렸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3월이니까 북반구는 봄, 남반구는 가을이겠네요. 아, 계절만 반대지만, 야, 근데 이런 편리성이 참 마음에 든다. 어느 쪽으로 이주하겠어요? 이주하시겠어요? 다시 설명해줘! 빡대가리라서. 그러니까 내가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죠. 난 북반구 사람이죠, 나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북반구에 있는 무인도 중에 이주할 섬을 선택해볼까요? 아니, 누크잉크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콜로니즘 아니야? 그니까 식민문화 그 곳곳에 무인도 식민문화로 자기들 사업체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일종의 콜로니즘 문화의 일종인 섬을 얘네들이 다 잡아먹었어. 어떤 섬을 선택하시든 무인도라서 아무도 없습니다. 무인도지만 무생도는 아니죠. 왜냐면 동물이 사니까요. 거주 편리성에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섬의 지형을 보고 고르시거나 느낌으로 고르셔도 문제없습니다. 알았다. 그럼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아, 목 아파. 이게 다야? 지형 더 좋은 거 없어? 이 가운데 표시 뭐죠? 흠. 이게 또 동물에서 덕후들계에선 굉장히 신중한 문제래요. 이 섬 모양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천차만별이 된다. 따라서 섬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죠. 저는 이 섬에 뭔가 유적지를 만들고 싶어. 저 가운데 있는 빵꾸 뚫린 섬에. 여기다가 뭘 해볼까요? 아, 근데 선택지 더 없나? 이게 다야? 다른 섬 모양은 없을까? 뇨뇨뇨뇨뇨뇨뇨. 이걸로 하자. 근데 빵꾸 뚫린 게 마음에 들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초코버님과 저희가 생활할 새로운 무대가 정해졌네요. 너희가 생활할? 내 섬 아니야? 니네는 여기서 일해야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무인도에 물건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닌텐도 스위치 가져가야죠. 어? 오그락거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 있을걸요? 선택지에 따라 내 집에서 무엇이 더 가깝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락거리 닌텐도 없이는 어디대도 못 가요. 죄송해요. 무인도 하면 생각나는 직물이 다 더. 승객 여러분, 곤니찌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쿠이크 무인도 이주 패키지 전세기의 탑승 수속을 시작합니다. 와, 나 전세기 타고 가. 아, 눌러야 되네. 승객 여러분께서는 민나 탑승구로 와주시기 오네가이 라고 말하겠죠? 일본이었다면? 마침 비행기의 이륙 준비도 끝났나 보네요. 그럼 초코뽀님 함께 출발할까요? 출발할까요? 굿 애프터눈 에브리원. 뭐야, 디스 이즈 뭐 마스터 이거 나오나? 무인도 이주 패키지 플랜 전세기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비행을 할까요? 누가 마스터지 그거? 승무원? 컨트롤러? 아이씨, 뭐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비행 중 무인도 생활에 대한 이미지 영상을 보내드려오니 영상과 함께 편한 시간을 보내래요. 시루님 안녕하세요. 섬 이름이요? 해피뽀로 할까? 해피뽀? 달콤뽀라던가.
이름이 초코포니까. 와, 병력일성. 병력일성. 나무는 섬이긴 하네. 와, 너무 이쁘다. 아, 이 풍경 진짜 너무 이뻐. 저 개구리, 고양이, 양. 아, 진짜 이쁘다. 아, 별똥별. 아,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런 게임이 있냐고. 섬 이름? 전 정상적으로 할 건데요. 쓰리썸. 쓰리썸의 그리스도. 다크소울이라면 나도 그렇게 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해피해피 애니멀 크로싱이라고요? BDSM. 아니야. 뇨뇨뇨. 오, 왔어. 왔어. 오렌지 마을이다. 오호. 안 그래도 오렌지 얘기했는데 어제.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너무 좋아. 어떻게 나랑 반영이 됐을까요? 오렌지 잉크가. 아니, 오렌지. 오렌지 과일 열매가. 두두 비행장인가봐. 여러분, 긴 여행길 고생 많았어요. 쉬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대출금부터 갚죠? 여기서 못 빠져나갈 테니까. 우리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노예가 돼야 돼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동합니다. 내가 이동하고 있어. 하이드. 지킬은 어딨어? 인산 있다고 일단 따라가자. 이거 그건데? 앞뒤로 나 감시해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잠깐만, 이 사람들. 와. 오, 진동화요. 남문들의 진동화. 아, 아직 못 뜨네. 못 뜨네. 아,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아, 잠깐만. 저 솔직히 말해서 동물들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좀 귀여운 야옹이. 나 펭귄. 미안한데 세이브 로드를 좀 해도 될까? 아, 악어랑 곰은 미안한데 좀 그래. 미안한데 귀여운 아기 친구 나올 때까지 세이브로드 한 번만 하게 해줘.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근데 나도 귀여운 애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싶단 말이야. 초코초코. 오오오오오. 햄토리 있어. 으아 세이브로드 한 번만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나왔어요. 얘는 메피스토 아니에요, 이거? 메피스토인데? 아무리 봐도? 아, 잘됐다. 이틀 만에 진짜 잘됐죠. 여러분 모두 모이셨나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바바라님, 뇨! 크리스님, 뇨! 초코포님, 초코초코! 다 모이셨네요. 사장님, 이번에 신청하신 세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사장님. 이번 해 당신의 노예죠. 그래, 수고했어, 구리. 자, 그럼. 이제 막 뭐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걸 다 손목에 끼도록 해, 이렇게. 반가워, 구리. 너구리는 묵지빠 할 때 빠내면 위험하겠네요. 말 끝에 구리를 붙이니까. 나는 이 무인도 이즈 패키지를 기획한 누크잉크의 대표, 너구리라고 해, 구리. 너구리, 야구리.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기서 다 함께 무인도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야! 여러분의 신청과 패키지 플랜이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이곳에서 도와줄게. 근데 좀 모양이 무섭긴 하네요. 사장님이랑 같이 무인도에 딸려온 3명. 아, 스플래툰도 참 하고 싶은데 한글이었으면 좋겠어. 솔로 모드 많고.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잘 곳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구리. 나는 부동산 관련 일도 하고 있어서 무인도에 훌륭한 집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돈! 새끼야, 돈 모아야지. 모처럼 무인도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텐트를 준비해왔어, 우리. 여기 있는 콩돌이나 밤돌이한테 텐트를 받아서 원하는 장소에 펼쳐줘. 아, 받았어?
아, 아직 안 받았어? 아, 미안해. 준 줄 알았어. 아, 너무 귀엽다. 왼손으로 저 들고 있는 거 봐. 요코뿐님의 텐트입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으면 주머니 열고 텐트를 펼쳐주세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저희 때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텐트 쳤네 쟤. 남자애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 쟤 텐트 쳤네. 무슨 뜻일지 나는 몰라요. 아, 진짜 힐링된다. 내 인생 살아있길 잘했어. 지금까지 살길 잘했어. 동물의 숲도 다 하고. 난 바다 옆에서 살고 싶었어요. 바다, 바닷가 앞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부산 같은 곳. 와, 돌지에드도 있어. 여기도 뭐 있겠다. 이스터에그 같은 거.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땅에 내 터를 마련하겠어.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은 초코뽀의 돼지라고 하겠습니다. 바다 옆에서 살 거야. 아니, 여기 말고. 한 이쯤으로 해야겠다. 저, 초코뽀 텐트 칩니다. 뷰뷰뷰. 어. 한 이 정도인가? 상상, 이메이진 해보자. 여기! 바로 앞이 바다야. 나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바다 옆에서 사는 인생. 너무 꿈 같아. 내 텐트를 쳤다. 아래. 무인도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아직 들어가지 말래. 들어가지까지 아따다? 들어가지까지 안 돼야 돼? 난 크리스라고 해. 잘 지내보자. 땡글땡글.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땡글땡글이래요. 초코뽀는 벌써 텐트를 쳤냐? 나는 자연이 펼쳐진 곳에 텐트를 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겠대요. 내 생각? 내가 찾아줄게. 알게 된 지 얼마 됐다고. 어, 진짜? 내 뒤에 다 친구들끼리 만들 거라고요. 뭐야, 쟤. 야, 새끼야. 야, 내가 쳐준다고 했지. 니 짬처리 한다고는 안 했는데? 새끼, 갔네. 아이씨. 교육시켜야겠다. 근데 구석에 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도 어떻게 보지? 야, 크리스, 이 새. 새끼야. 이 새끼야. 네 텐트를 그냥 주고 가버리면 어떡해. 면전에 하지 못해서 아쉽다. 야, 이 녀석아. 이 땡글땡글아. 아쉬워. 한 바가지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놈아. 내가 텐트 쳐준다고 했지. 네 가라고는 안 했어. 이씨. 땡글땡글하니까 봐준다. 네. 솔직히 별 상관없으니까요. 야, 얘 텐트 왜 줬냐? 얘는 아치형 텐트네. 난 A형인데. 꾸리쭈 텐트. 너무 귀여워. 너? 닌 알아서 해. 야 닌 알아서 해라. 한 명한테 대었거든. 텐트 다 친 거야, 우리? 바바라님이. 아, 그렇네요. 바바라 집도 정해줘야겠네. 야! 야, 니 뿔 핥으면 민트 마실 것 같아. 바바라. 약간 가산점 줄게. 조금 생긴 거 무서워서 꺼려있는데. 민트 뿔을 가진 동물은 믿을 수 있어. 민트 뿔. 핥으면 민트 맛이 날 것 같은 뿔이야. 야, 뿔! 야! 왜 울고 있는 거야? 소난다. 핥을게. 메루. 메차쿠차 뿔을 핥았다. 마, 봐봐라! 텐트 여기 있는데 봐봐라! 마! 텐트 모양도 애들이 다른가요? 마, 네 위치 봐봐라! 마, 봐봐라! 웃겨.
해보자.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 칼 갖고 다 쪼사버릴 거니까. 얜 주황색이네. 민트색 텐트 이쁜데. 광장에 돌아가보자. 여러분 수고했어 구리. 마음이 드는 곳을 찾았어 구리. 마음이 바뀌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면 이사할 수 있대요. 나중에 이사할 수 있대. 이건 몰랐네. 텐트도 별탈 없이 쳤으니까 오늘은 침묵을 도모할 겸 캠프파이어를 해보자. 물론 여긴 무인도니까 직접 구해야 돼. 난 안 줄 거야. 난 여기 사장이거든. 너인 개들이야 이놈아.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 우리 이쁜 동물의 숲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 어떻게 할까? 분담하자! 구리! 바바라님, 크리스님, 콩돌 밤돌? 네 명은 여기서 자리를 준비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 초코뽀? 닌 알아서 자원을 구해와. 아 다행히도 너구리도 가네. 고마워. 나한테만 시키는 거 아닐까 걱정했거든. 쓸 나무를 모아보자 구리. 할 일도 정했으니까 시작해볼까? 어떤 걸 모을지 정해야 되니까 나한테 말을 걸어줘. 알았어. 뇨뇨뇨. 아 쟤네들 청소하는 거 봐. 미쳤다 미쳤다. 자 그럼 초코파님 불을 지필 때 필요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주워와줘. 10개만 주워와줘. 알았다. 오렌지도 주워오라. 네 뇨뇨뇨뇨뇨. 아 진짜 귀엽다. 아 나 저 꼬랑지 봐요. 꼬리 탱탱하는 거 같아. 청소.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오렌지도 주소를 하지 않았어요 방금? 니니니니니 니니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나 뭐죠?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나뭇가지? 나뭇가지랑 오렌지 주워오라고 했죠? 뇨뇨뇨뇨뇨. 어? 상추쌈도 주웠는데 지금? 상추쌈은 뭐야? 뭐야? 잡초도 줍네? 아 잡초 자꾸 주워줘. 야 잡초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잡초처럼 바닥에 심어져 있어야 돼. 잡초가 자꾸 들어오네. 이거 좀 이쁘긴 하다. 근데 잡초가 되게 이쁘다. 디자인이 적당히 필요한 흠 필요한 그게 된 것 같아요. 필요한 풀 조화 조화롭게 조화가 됐네요. 한번 보자 어떻게 보일라나. 뇨뇨뇨. 오렌지 10개씩 묶으면 되네. 10개? 아 나 진짜네. 진짜 오렌지 물음표네. 오렌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레드 양일 수도 있잖아. 레드 양 아니면 천의 양일 수도 있지. 아직 뭔지 몰라서. 아 난 번역 오른 줄 알았다요. 아 초코뽀님 무사히 나뭇가지를 주워왔죠. 내가 보관해둘 개구리. 좋아 좋아. 일처리가 빠른 걸 보니 무인도에 잘 적응할 것 같아. 먹을 걸 준비하자 구리. 초코뽀님이 나뭇가지를 모아오는 동안 이 섬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에 대해 조사해봤어. 오렌지처럼 보이는 저 열매는 사실 오렌지야. 아 너무 귀여워. 초코뽀님 오렌지를 6개. 사람수? 동물수지 이 새끼. 이 동물아. 어라? 혹시 동물수만큼 오렌지를 갖고 있어? 역시 초코뽀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요. 오렌지도 같이 받아서 얼른 준비할게. 구워 먹는 거야? 뚜뚜뚜뚜뚜뚜뚜. 아스포를 아스포 하지 마세요.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죠? 그럼 캠프파이어 장작에 불을 붙일게. 이제 오렌지 구워. 개맛없겠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 이 섬에 온 걸 환영해 구리.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장사도 하고 부동산 관련 일도 해왔어. 그러니까 덤비지 마 이놈들아 뭐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번 무인도 이주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을 집대성한 일생일대 비즈니스 야구리.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이 정도 인원으로 시작해서 키워가는 게 보람도 있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민나, 이 무인도 일원으로서 어라? 생각해보니 주민이 이 정도면 무인도를 할 수 없지. 애당초 무인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 그냥 콜로니 중 하나였어. 콜로니. 좋은 생각이 났어. 더 많은 돈을 바쳐. 우리가 이 섬의 첫 주민이니까 섬 이름을 직접 구워주자.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다수결로 정하자. 생각할 시간을 줄게. 허허, 여기서 무인도 섬 토너먼트를 해야겠네요. 흠. 도미넌트, 서브미시브. 흠. 도미넌트, 서브미시브. 하하, 뭐가 좋을까? 민트뽀. 섹섬. 아, 근데 이거 너무 섹슈얼리티해. 구속섬? 구속과 지배섬? 지배와 피지배섬. 본디지? 민트섬, 민트포섬. 민트뽀. 치약섬 아니에요, 치약섬. 민트뽀섬! 뇨! 민트뽀. 자, 어때? 다 정했지, 구리? 모두 동시에 이름을 외치는 거야, 구리. 이상한 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아이고, 탄템포 늦었다. 야, 섹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 찬성이와 박수를 쳐, 구리. 이색적인 네이밍 센스. 쭈꾸뽀님이 제안한 이름은 민트뽀. 착착착착착착. 아이구야, 처음부터 전원박수를 치다니 굉장한 일이야. 민트뽀. 아, 딴 애들 이름도 듣고 싶은데. 오늘부터 이름 이곳의 이름은 민트뽀 섬이야. 민트뽀 섬이라 그럴까, 민트뽀도라고 부를까. 민트뽀도 너무 귀엽다. 민트뽀도. 아야, 민트뽀도. 역시 방송 아는 분들은 이름부터 재밌게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초코포는 민트포도의 부모가 됐습니다. 응? 이름만 붙여줬을 뿐인데 내가 시장이 된 건가? 아, 내가 주민대표 됐어? 이름만 붙여줬는데? 얼떨결에. 고맙습니다. 쇼코프가 주민대표가 된 김에 한마디 인사를 할까? 나한테 다 맡겨! 이 섬의 부정과 책령 제가 맡겠습니다! 이름과 섬 주민들 정했으니까 같이 건배하자고. 아, 오렌지 주스. 아, 진짜 개귀엽다. 오렌지 주스 너무 귀여워. 행복을 위하여 건배! 짠! 너무 귀엽다. 그 뒤로 매차쿠차. 아, 챔버림 치는 거 봐. 진짜 미친 게임이야,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귀엽다. 안녕, 넌 메피스토야 이제부터. 어떤 조직에서 같이 여행 갔는데 혼자 딴 데 가는 사람. 납니다. 아, 진짜 힐링된다. 와, 여기도 집 지을 수 있었나? 자연들 안 돼요. 소라게. 아, 소라게 지금 그거 없어.
그거 곤충 잡기망 없어. 뭐라 하죠? 오 밑에서 물 뿜어. 이거 그거 있는 거죠? 키조개 있는 거죠? 맞나? 그 뿌뿌조개 그 뾰 쏘는 거 뾰루루 쏘는 거 그거 뇨뇨뇨. 아 아직은 그 섬에 그게 없구나. 섬 넘어가는 거. 네 저거 잠자리 채로 잡아요. 잠자리 채 뇨뇨뇨뇨뇨. 생활이 필요해. 들어가지 말래. 튜토리얼 해 초코포. 자꾸 돌아댕기지 말고 얌전히 튜토리얼을 하란 말이야 하고 있어 게임이. 뇨뇨뇨뇨뇨. 뇨? 와 신기한 풀이 있네 여긴. 나땅. 아 진짜. 아 너무 이뻐. 아 진짜 이게 행복이다. 우리 인생은 이게 행복이야. 동물의 숲에도 있죠. 라디오로 노래 틀어놨나 보다. 아 이쁘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잠깐 기다려. 조또 맞대. 거긴 아직 들어가지마. 안에 뭔가 있어. 아 이쁘다. 이걸 받아구리. 캠핑용 침대야. 텐트에 펼쳐 사용해줘. 아 침대. 아 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 오렌지 먹어보자. 아아 어? 아 과일 먹기 퀘스트 있나보다. 아 근데 해보고 싶어요. 막대기 들 수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 이거 구울 수 없을까? 조개구이? 힝.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고양이 주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 집 여기다. A형 텐트. 오! 잠깐만요. 벌써 타란툴라가 있는데 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없었다. 벌써 타란툴라가 있네? 이거 다크스... 아니. 동물의 숲 전편에선 되게 희귀 동물이야. 찾기 힘든 거. 오, 뭐야? 오! 핑크색 라디오. 나피뽀뽀뽀 나오겠죠? 나피뽀뽀뽀. 모두 모여봐요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 전용 노래구나. 나피뽀뽀따우. 아 조개 귀여워. 야 조개도 하나 놓자. 도, 그 보노보노 집 같아. 그럼 이건? 집이 벌써 난장판 됐어. 모여봐요. 돈 뜯어야 돼. 무서운 사람들. 니? 니? 아 회전 됐네. 뇨뇨뇨뇨뇨. 뇨! 뇨! 됐어. 아야 찾지마. 사지마! 사지마!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이 위치가 아니야. 뇨! 뇨! 됐당.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활. 이런 생활 언제 하냐고요. 이렇게 무인도에서 텐트 치고 친구들이랑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런 생활 언제 하냐고. 그래서 동물의 숲이 좋은 거예요.